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워밍업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구름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니쌤입니다. 구름쌤, 저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저희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해 배워본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인공신경망과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역시 키워드를 보니까 다들 딥러닝, AI, 머신러닝이 뭐예요? 이런 물음표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오늘 구름쌤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듣기에도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먼저 머신러닝부터 알아가 볼게요. 자, 머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기계가 되겠죠. 그리고 러닝이니까 말 그대로 기계 학습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가 끝이에요. 기계가 학습한다라는 얘기인데 컴퓨터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계한테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를 계속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강아지고 또 다른 거는 아니고 이건 강아지고 이건 다른 건 아니고를 계속해서 만 개, 5만 개, 10만 개, 계속 그 이상의 단위로 계속 그 기계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머신러닝이 이제 지속이 되고 그런 개와 아니면 다른 동물인지의 판단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료에 또 기계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듬어 줘야 한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기계가 단순하게 스스로 학습한다라기보다 거기에 맞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데이터 셋을, 일종의 데이터 꾸러미를 기계한테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해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아, 또 사람의 역할도 꼭 필요하군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딥러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딥러닝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기계 학습에서 조금 더 발전한 어떤 학습 AI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기계한테 계속 학습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과 연구를 지속해 왔는데 어느 순간 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기계한테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하고 이게 아닌지 맞는지 이런 판단하는 것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는데 딥러닝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와 똑같은 인공신경망을 뇌내에 어떤 우리가 뇌가 환경을 하는 뇌가 작용을 하는 원리인 인공신경망에 대해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포커스를 맞춘 딥러닝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니쌤, 우리 인공의 이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뇌내에는요, 신경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뉴런이라는 이제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뉴런이 몇 개가 될까요? 뉴런이요? 셀수 없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1억 개 이상의 뉴런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거를 기계에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거와 똑같은 사람의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따라할 수 있게끔 어떤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한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인식한다거나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파악해 나가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아, 너무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한 살짝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학생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저희 지금 게임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약간 지니 같기도 한 캐릭터가 있는데 한번 시작 버튼 눌러볼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실제 소설, 만화, 인물 등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푸름쌤,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유재석을 한번 아, 네. 우리나라의
연예 어떤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명인 유재석님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과연 아키네이터가 맞출 수 있을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재석은 여자인가요? 아니죠. 네.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튜버인가요?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렇죠. 방송이 주 직업이겠죠. 그럼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나요? 가끔 하시기도 하시는데, 주된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포츠 관련 인물인가요? 아닙니다. 네. TV에 나오나요? 네, TV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름에 시옷이 당연히 들어갈까요? 유재석의 마지막 글자에 들어가니까 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읒도 들어갔나요? 뭐죠? 뭔가 간파되는 느낌인데 아키네이터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인가요? 그렇죠.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별의 컵이라는 만화에 나오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장자, 나이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별명이 메뚜기인가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요. 맞습니다. 과연? 아키네이터, 12번 만에 답을 맞췄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진짜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있었던 질문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징에 관한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다음에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방향을 스스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답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죠. 아니,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도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실제 아키네이터가 맞추는지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너무 재미난 게임을 해보셨는데 지금 하니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BTS나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들을 속으로,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과연 인공지능이 맞출 수 있을까? 아키네이터가 맞출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면은 너무 재미난 경험이 될것 같아요. 네, 딥러닝, 머신러닝도 쉽게 배워보고 그와 연관된 게임까지 해보니까 쏙쏙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됐네요. 어느덧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데 너무 아쉬울 것 같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름쌤. 하니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